오베르뉴 푸른들판을 자동차로 2시간 반 넘게 달렸다. 루피 앙블레를 찾아온 것이다. 오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루피 앙블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축제가 한창이다. 하늘마저 이국적인 이곳에 순례자들이 영화처럼 걸어간다. 격렬한 리듬과 빠른 박자에 모두가 흥겨운 축제다. 오랜만에 보는 나무 울타리다.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안에서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스릴 넘치는 마상 경기가 펼쳐진다. 소녀들이 등장했다.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의 후예답게 용감하게 이를 데 없다. 축제가 시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실 가볼 데가 아주 많았다. 카메라를 향한 애교도 받아주고 대장간 앞에 멈춰섰다. 적어도 3대 이상의 한 가족이 총출동했다. 소년의 호기심과 진지함, 여유로운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전통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해지는지 알 것 같았다. 인구 2만 5천인 이 도시가 축제가 되면 10만 명의 사람들로 붐빈다. 중세를 재현하는 대표적 축제인 것이다. 축제의 주관자인 르피 앙블레시 관계자들을 따라 나섰다. 이곳엔 또 다른 가족들이 야영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것이다. 버섯과 시금치 등 중세 시절부터 먹어온 음식을 준비하고 귀여운 아이도 함께한다. 낯선 이방인에게 프랑스인의 유머를 맘껏 드러내는 아저씨들이 익살스럽다. 검은 모자를 쓴 분이 바로 시장님인데 시민들과 매우 친근해 보인다. 축제 주관자들도 역시 축제를 즐기는 것 같다. Bah, on a un décor naturel qui est fantastique, hein, d'époque, qui est du 15e, 16e, 12e, 14e. Donc, le décor est, est naturel et on joue dans un grand décor. C'est comme un grand théâtre.